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반드시 수업 동영상 저작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선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형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5강 그림 내용 일치입니다. 자, 5-1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은 장소가 자, Historic Gold Mining Town 자, 역사적인 금광마을이라는 것 정도는 좀 알아둡시다. 자, 여자가 이런 말합니다. Look at this carriage. 자, carriage 뭐죠? 마차입니다. 자, 이 마차 좀 봐. 자, 이 마차 좀 봐. 한 거 보니까 일본 그림이네. 자, it is drawn by two horses. 두 마리 말에 의해서 이끌려지고 있어. 이랬습니다. 이상 없죠? 1번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가 이런 말합니다. 자, this man wearing the cowboy hat was the tour guide. 자,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있는 이 남자가 우리 투어 가이드였어. 여행 안내원이었어. He show us how to look for gold in the stream using a pen. 자, 펜은 냄비입니다. 스트림은 시냇가죠. 자, 냄비를 이용해서 시냇가에서 금을 발견하는 방법을 그가 우리에게 보여줬어. 자, 2번 그림 이상 없습니다. 자, who is this man in the baseball cap standing behind the tour guide? 그러면은 투어 가이드 뒤에 서 있는 야구 모자를 쓰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야? He's my uncle. 아, 그 사람 내 삼촌이야. 자, 이 투어 가이드 뒤에서 야구 모자 쓰고 있는 사람 3번 이상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결정타가 있죠. It is you back there wearing a striped shirt. 자, 줄무늬 셔츠, striped shirt. 줄무늬 셔츠를 입고 있는 사람이 너니 이랬죠. What were you doing in the stream? 너 시냇가에서 뭐하고 있었니? 라고 했습니다. So, I was taking a selfie with my cell phone. 자, 셀파이라는 거 셀카 찍다 이런 뜻이죠. 나는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는 중이었어. 아니죠. 지금 이 4번 지문은 4번 그림은 핸드폰으로 셀카 찍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4번이 브릿지가 되겠죠. Your dad looks really comfortable sitting back in his chair with those sunglasses. 자, 선글라스를 낀 채로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너의 아버지 참 편안하게 보인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5번은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결국 뭐가 틀렸죠? 4번이 틀렸죠? 셀카 찍는 모습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자, 5-1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2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filming a movie라는 표현을 꼭 알아둡시다. 영화 촬영하는 장면이에요. 자, 남자가 이런 말합니다. Why is the man next to the bench? 자, 벤치 옆에 있는 사람이 holding a round plate over his head. 자, 그의 머리 위로 둥근 접시를 들고 있는가? 이랬죠. 여자가 말합니다. The plate is reflective. 아, 그 접시는 반사하는 거야. He is lighting up the actors. 그는 배우들을 비춰주고 있는 거야. 이랬습니다. 자, 요 그림이죠? 이상 없습니다. 1번 정상. See the actress wearing the sunglasses sitting on a bench. 자, 벤치에 앉아있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여자 배우를 보고 있니? 라고 했죠. 맞네. 여자 배우가 벤치에 앉아있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다. 2번도 이상 없습니다. 자, see the man in the center holding the stick over his head. 자, 머리 위로 막대기를 들고 있는 중앙의 남자를 봐. 이랬죠. 이 막대기가 바로 붐 마이크죠. What is holding? 그가 들고 있는 것은 is a boom microphone. 붐 마이크야. 그죠? 요 문장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3번도 정상이고.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the man with the beard. 자, 턱수염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sitting on a stool. 걸상에 앉아있는. 자, 걸상에 앉아서 턱수염을 기르고 있는 자, 이 사람은 was the cameraman. 카메라맨이야. 저 요 사람 4번이죠. 걸상에 앉아있고 턱수염이 있네요. He had a more difficult job. 그는 더 어려운 직업을 갖고 있어. Because, 왜냐면은, he had to hold the camera on his shoulder whole time. 시간 내내 어깨 위에 카메라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지. 아, 카메라가 땅에 있는 거지. 어깨에 짊어지는 거 아니죠. 이게 틀렸네.
전체 글의 흐름과 어색한 거는 4번이죠. 그림과 어색한 거는 4번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 다음, 자, This woman behind the cameraman. 자, 카메라맨 뒤에 있는 이 여자가 was the director, 감독이었어. She just sat in the chair, holding the megaphone, telling people what to do.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지 말하면서 메가폰을 쥔 채로 의자에 앉아 있었어. 그 의자에 앉아 있었어. 자, 여자 메가폰을 들고 자, 사람들에게 지시하고 있죠. 앉아 있습니다. 자, 5번 이상 없습니다. 따라서 에이,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 몇 번? 그렇죠. 4번이죠. 5-2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3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자, 어렌지가 정돈하던데 리어렌지 하면은 재정돈하다 이런 뜻이죠. 자, 남자가 이런 말합니다. You put your desk under the window. 창문 밑에 책상을 두었다. 창문 밑에 책상을 두었다. 1번 그림이죠. 이상 없습니다. 1번 정상. 자, 남자가 또 이런 말하죠. You put your new laptop on the right side of the desk. 책상의 오른쪽에 당신의 노트북 PC를 두었다. 저 랩탑이라는 거 노트북 PC죠. 2번이죠. 2번 이상 없습니다. 정상. 자, 남자가 또 이런 말이죠. The lamp on the left side of the desk. 책상의 왼쪽에 있는 램프는 is also new. 또한 새롭구나. Right, 맞아. It's adjustable. 자, 이 조절이 가능한 거야. 조절이 가능한 램프. 3번 이상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조절할 수 있대요. 3번 이상 없습니다. 그 다음, 자, your pencil holder. 자, 펜슬 홀더 연필통입니다. 당신의 연필통, next to it, 그 옆에 있는. 전등 옆에 있는 당신의 연필통은 has a unique shape. 아주 독특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It looks like a soccer ball. 축구공 모양이구나. 연필통이 축구공 모양이라는 거 4번이죠. 4번 이상 없습니다. 자, where did you put all the books that used to be on the bookshelf? 자, bookshelf는 책꽂이입니다. 5번이죠. 책꽂이에 있곤 했던 used to 뭐뭐 하곤 했던 책꽂이에 있곤 했던 그 많은 책들 그 모든 책들 다 어디다가 두었니? It's almost empty now. 지금 거의 텅 비었네. 아니죠. 하나도 텅 비지 않았죠. 책이 꽉 빽빽하게 있죠. 이게 틀렸네. 그러니까 5번이 내용과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5-3의 정답은 5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4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그 뮤지컬 인스트루먼트라는 거는 악기입니다. 그냥 인스트루먼트 해도 돼요. 자, 여자가 이런 말합니다. 자, everyone plays an instrument except me. 나를 제외하고 모두 다 악기를 연주하고 있어요. So, 그러니까 are you the girl with long hair singing into the microphone stand? 자, 마이크 스탠드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긴 머리를 가진 소녀가 너니? 이랬더니 Yes, I like singing. 맞아, 나 노래하는 거 좋아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1번 이 그림 이상 없습니다. 자, This is my dad on drums in the top right corner. 자, 위에 오른쪽 모퉁이에서 드럼을 치고 있는 사람 이분이 바로 우리 아빠야. 이랬죠. 그러니까 자, 오른쪽 위에서 드럼을 치고 있는 분이 아빠라고 했으니까 2번도 이상 없습니다. Oh, this thing under the curved tree is a portable amplifier, right? 자, portable 휴대용의 amplifier 하면은 앰프입니다. 앰프 스피커죠. 그래서 자, curved tree, 자, 이 구부러진 나무입니다. 구부러진 나무 밑에 있는 거 앰프 스피커 맞지? 이랬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3번도 맞죠. This must be your mom wearing a hat and playing the keyboard. 자, 모자를 쓰고 wearing a hat, 모자를 쓰고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키보드를 치고 있는 사람, 연주하고 있는 사람은 너희 어머니임에 틀림없다. Must be 뭐뭐임에 틀림없다. 자, 맞죠? 4번도 이상 없습니다. 이제 5번 한번 보자고. The boy sitting in the chair playing the guitar. 자, 기타를 치면서 의자에 앉아 있는 소년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5번 그림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서 있죠. 이게 틀렸네. 그러니까 5번이 내용 브릿지입니다. 그래서 자, 기타를 치면서 의자에 앉아있는 그 소녀는 is my younger brother, 내 남동생이야. He is actually really good at guitar. 자, be good at 뭐뭐를 잘하다. 그는 진짜로 기타를 치는 일을 잘해. 자, 그림에는 남자가 앉아있지 않고 서서 기타를 연주하고 있죠. 자, 이게 전체 내용과 일치하지가 않네. 자, 5-4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5번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시오. 자, 남자가 이런 말합니다. I drew national flags on top. 꼭대기에 국가 깃발을 그렸어. 자, draw 그리다. 맞죠? 꼭대기에 국가 깃발을 그렸습니다. 1번 이상 없죠. I drew these two soccer balls on the right. 오른쪽에 두 개의 soccer ball, 축구공을 그렸어. 그죠? 오른쪽에 축구공 두 개 그렸네. 2번 이상 없습니다. 자, 여자가 이런 말 합니다. I like the trophy that the boy is holding above his head. 자, 그의 머리 위로 소년이 들고 있는 저 트로피가 마음에 든다 이랬죠. 여기 요거 3번이네. 남자애가 트로피를 들고 있죠. 3번 이상 없습니다. 자, 여자가 말합니다. You draw the girl with the hands in the air. 자, 허공에 손을 올리고 있는 자, 소녀를 그렸구나. 그쵸? 허공에다가 손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소녀를 그렸다. 4번 이상 없습니다. Oh, look at the bow and arrow on the left. 왼쪽에 있는 활과 화살을 봐. 여기까지 보면은 활과 화살이 있으니까 맞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 뒷부분을 보세요. Should I add a target to make it stand out more? 자, stand out은 두드러지다. 그것을 더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관역, 자, 타겟, 관역을 내가 더할까? 자, 관역은 이미 더해져 있죠. 관역을 더할까가 아니죠. No, 아니야. I think, 내 생각에는 it looks great as it is. 자, as it is는 있는 그대로. 자, 있는 그대로가 더 좋아 보여. Without a target, 관역 없이. 관역 없이 있는 그대로가 좋아 보인다 이 말이니까 5번이 내용과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5-5의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6입니다. 대화를 듣고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Firework Festival이라는 것은 불꽃놀이 축제입니다. 홀드는 개최하다 이 말이죠. 자, 일단은 이 사람이 리포터, 기자라는 것, 케빈 데이비스라는 기자라는 거 알아두고 여자는 레이첼이라는 것 알아둡시다. 자, 여자가 이런 말 합니다. 자, You are ready. 너 준비가 됐구나. Wearing that summer shirt with stars on it. 별무늬가 있는 셔츠를 입은 상태로 당신은 준비가 됐구나. 남자 기자가 별무늬가 있는 자, 요 셔츠를 입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1번 이상 없죠. 또 여자가 이런 말 합니다. Is there a motorboat on the river behind you? 당신 뒤에 있는 거, 강에 있는 그거 모터보트죠? 그렇죠. 2번 모터보트가 기자 뒤에 있네요. 이상 없습니다. 2번도 이상 없죠. Yes, 응 그래요. Some people are out on the river on their motorboat. 몇몇 사람이 모터보트를 타고 강 밖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자가 말합니다. There are a couple of hot air balloons in the sky. 하늘에, in the sky. 하늘에, 자, 열기구가 한 쌍이 있네. 자, 하늘에 지금 열기구가 한 쌍이 있네? 아니죠. 지금 열기구가 아니죠. 연이 날려있죠. 그러니까 3번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이 3번이 틀렸네. 정답은 3번이죠. 자, there is a tree by the river. 강 바로 옆에 나무가 있어요. 4번. 강 바로 옆에 나무가 있다. 맞죠. 4번 이상 없습니다. 자, under the tree. 그 나무 아래에 자, looks like the perfect place for picnic. 자, 피크닉은 소풍이죠? 소풍을 위해서 완벽한 장소처럼 보여. 나무 밑이 소풍을 위한 완벽한 장소로 보여. 그랬더니 남자가 이런 말하죠. Four people are sitting on a camping chairs there. 자, 그곳에서 자, 네 사람이 캠핑용 의자에 앉아 있다. 그쵸? 네 사람이 캠핑용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 5번 이상 없습니다. 자, 따라서 자, 이 그림에서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3번이죠. 5-6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수능특강 영어 듣기, 오늘의 수업 진도는 제12강 도표 내용 일치입니다. 12-1번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예약할 숙소를 고르시오. 자, 남자가 이런 말합니다. It's just us and the kids. 우리랑 애들 뿐이네. So we don't need three bedrooms. 따라서 우리는 침실 3개 필요 없어요. 침실 3개가 필요 없으니까 침실 3개, 4개, 5개 있는 3번, 4번, 5번은 자동으로 탈락입니다.
자, 남자가 이런 말합니다. This house has a pretty low rating. 레이팅은 등급이죠. 자, 이 집은 꽤 낮은 등급을 가지고 있네. Under 3 stars, 별 3개 이하네. Yes, 그래. Let's choose one with more than 3 stars. 별 3개 이상 되는 그러한 숙소를 고르자. 이랬으니까 별 3개짜리는 탈락입니다. 1번 탈락이죠. 자, 여자가 또 이런 말합니다. Let's get one of these non-refundable options. 자, refund가 환불이니까 non-refundable은 환불이 안 되는이죠. 환불이 안 되는 걸 선택하자고 했으니까 1번, 2번, 3번이고 자, 그 중에서 4번, 5번은 자동으로 탈락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두 개가 남았죠. 어차피 1번은 틀렸으니까 2번과 3번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근데 여자가 이런 말하죠. Then let's book the cheaper one. 자, 북은 예약하다. 더 싼 걸 예약하자 이랬죠. 뭐가 더 싸죠? 그렇죠. 118달러가 더 싸죠? 따라서 자, 12-1번의 정답은 몇 번? 그렇죠. 2번이 정답이죠. 12-1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2번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선택한 포토북을 고르시오. 자, 남자가 알렉스고 여자가 카일리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서로 그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자, I am looking at the different option for making our book club photobook. 자, 우리의 북클럽 포토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옵션들, 선택사항들을 보고 있어. 이랬죠. 여자가 8인치 곱하기 8인치는 too small, 너무 작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틀렸죠. So, let's choose one of the other size. 다른 사이즈를 고르자 이랬으니까 1번은 탈락입니다. 자, 남자가 이런 말합니다. Let's go with the hard cover then. 자, 이거 hard cover를 선택하자 그랬으니까 soft cover인 1번과 2번은 탈락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남자가 이런 말합니다. I think 내 생각에는 we need at least 40. 적어도 40개 정도는 돼야 할 것 같아. 페이지 숫자가 40이 돼야 한다 이랬으니까 24와 36은 탈락. 심지어 36, 5번도 탈락. 그래서 한꺼번에 3개 탈락이네. 1번, 2번, 5번이 탈락이죠. 그 다음에 남자가 이런 말합니다. I got classic paper and I really love my photobook. 클래식 페이퍼를 얻었고 내 포토북을 정말 좋아하게 됐다 이랬으니까 프리미엄이 탈락됩니다. 프리미엄이 탈락되니까 자 2번과 4번이 탈락되니까 결과적으로 3번을 선택하고 4번이 탈락이 되겠죠. 따라서 12-2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3번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남자가 구입할 무선 포인터를 고르시오. 자, 여자가 이런 말합니다. Why are you looking at wireless pointers on the internet? 너 왜 인터넷상으로 무선 포인터를 보고 있니? 이랬더니 남자가 말합니다. I need one for my presentation next week. 다음 주에 있을 내 발표를 위해서 하나가 필요해. 이랬죠. 자, 그러면은 자 남자가 또 뭐라고 말하느냐. I don't want to spend more than $40. 40달러 이상은 쓰고 싶지가 않아. 40달러 이상 쓰고 싶지 않아. 그랬으니까 45달러인 5번은 탈락입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I suggest, 내가 제안하건대 you get one with a control distance of at least 30m. 적어도 30m의 control distance, 통제 거리를 갖고 있는 그러한 것을 당신이 얻어야 한다고 나는 제안을 해. 이랬죠. 30m라고 했으니까 10m는 틀립니다. 1번 탈락입니다. 남자가 이런 말합니다. Red is usually better for people to see. 그렇죠? 여자가 How about green? 녹색은 어때요? 이랬더니 빨간색이 사람들 보기에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빨간색이 더 낫다 이랬으니까 그린은 탈락이네. 몇 번 탈락? 그렇죠. 1번, 4번 탈락이죠. 다음에 남자가 이런 말합니다. I don't think I need this one with longer battery life. 더 긴 배터리 수명을 갖고 있는 이것은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랬죠. 결과적으로 배터리 수명이 너무 긴 거 싫다. 36시간과 72시간 중에서 자, 이 배터리 긴 거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72시간이 탈락이죠. 결국은 4번 탈락되고 2번이 선택되네. 따라서 12-3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4번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이 아들을 등록시킬 캠프 프로그램을 고르시오. 자, 포스트라는 거는 게시하다 이런 말이죠. 그 사인업포란 표현 알아둡시다. 사인업포는 등록시키다 하는 뜻입니다. 자, 여자가 말합니다. Do you think he would like to explore forest?
자, 그가 숲을 탐험하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니? 이랬더니 남자가 probably not, 아마 아닐 거야 이랬죠. 자, 그러니까 숲은 아닙니다. 2번 탈락이죠. He would prefer activities in the water. 물 속에서 하는 활동을 그가 더 선호해. Swimming or fishing. 수영이나 낚시 같은 거. He especially likes to swim. 그는 특히 수영하는 거를 좋아해. 라고 했습니다. 근데 남자가 이런 말하죠. But 그러나 he's got a full schedule in June. 하지만 6월 달에는 스케줄이 꽉 찼어. 6월 달에 스케줄이 꽉 찼다. 이 말은 1번 탈락이라 이런 소리죠. 자, how about a pickup service? 그러면은 픽업 서비스는 어때? 차로 태워가는 서비스는 어때? 자, do you think Josh needs it? 자, 이시 가르치는 건 픽업 서비스죠. Josh가 픽업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이랬더니 남자가 maybe 아마 그럴 거야. It would be nice to have a pickup service. 픽업 서비스를 갖는 게 나을 거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픽업 서비스가 없는 2번과 3번은 동시에 탈락이 되죠. 자, 그럼 이제 4번과 5번 둘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요. 결정타 누가 매겼습니까? 남자가 한 말. 자, this one, 바로 이거. 자, it's cheaper, 값이 더 싸. Spending $2,050 would be too much. 250달러를 소비하는 건 너무 크다, 이랬습니다. 250달러는 탈락이네, 5번 탈락이죠. 5번이 탈락하면서 동시에 4번이 선택이 됩니다. 따라서 12-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5번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여자가 주문할 전기 자전거를 고르시오. 자, 여자가 남자를 스티브라고 불러준 거 보니까 남자 이름이 스티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스티브야, you recently bought an electric bike. 너 최근에 전기 자전거를 샀구나. How do you like it? 저 어떻게 좋아하니? 이랬더니 남자가 I love it. 너무 좋아해요. It's really cut my commuting cost. 나의 출근 비용을 감축시켜줬어요. 이랬습니다. Cool. 멋지구나. 자, I am thinking of buying one myself. 내 것도 사야겠구나. So, 그래서 I am trying to decide which one of these to get. 자,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을 사야 할지 나는 결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 자, can you help me out? 나 좀 도와줄래? 이랬습니다. 자, 이게 여자가 말하는 목적이죠. Sure, 물론이지. 자, what's your budget? 너 예산이 얼마인데? 이랬습니다. 자, 여자가 이런 말하죠. I don't want to spend more than $2,000. 2,000달러 이상은 쓰고 싶지 않아. 2,000달러 이상 쓰고 싶지 않다고 했으니까 4번과 5번은 탈락이 되죠. 또 여자가 이런 말합니다. 자, I am mainly just going to use it to commute to work or do some shopping. 자, 직장에 통근하거나 쇼핑을 하는데 그것을 쓸 예정이야 이랬죠. 남자가 이런 말합니다. Then 그렇다면 you should buy a hybrid or commuter bike. 하이브리드 자전거나 통근용 자전거를 사야 해. 몇 번 탈락이죠? 자, 1번, 5번. 산악자전거는 탈락이죠. 통근용 자전거나 하이브리드를 사야 한다고 했어요. 쇼핑용 자전거를 산다고 했어요. 여자가 이런 말 했습니다. What top speed do you think I will need? 그럼 top speed가 얼만큼 필요할 거라고 너는 생각하니? 이랬더니 남자가 이런 말합니다. I recommend, 내가 추천하건대, either of these that go over 20 miles per hour. 자, 시간당 20마일이 넘어가는 것, 그것을 추천을 한다. 그 20마일이 안 되는 3번은 탈락이 되죠. 자, do you think I need one with a basket? 자, basket, 바구니죠. 바구니를 갖고 있는 자전거를 내가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하니? 이랬더니 남자가 yes라고 했습니다. basket 있는 게 좋다고 했어. 없는 것. 1번과 4번과 5번은 자동으로 탈락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몇 번만 남죠? 그렇죠. 2번만 남죠? 따라서 12-5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2-6번입니다. 다음 표를 보면서 대화를 듣고 여자가 구입할 무선 블루투스 헤드폰을 고르시오. 자, 여자가 구입할 무선 블루투스 헤드폰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남자가 샌드라라고 여자를 불러주고 있으니까 여자 이름이 샌드라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a website that sells wireless Bluetooth headphones. 자, 무선 블루투스 헤드폰을 판매하는 웹사이트를 보고 있다 이랬죠. 자, 그러면은 자, 남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What's your budget? 너 예산이 얼마인데?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I only have $50 right now. 지금 당장 $50뿐이야. 지금 당장 50달러 뿐이랬으니까 60달러가 되어 있는 5번은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죠? charge란 단어는 충전하다 이런 뜻이고, annoying은 짜증나는 거죠.
I recommend getting ones with a long battery life. 배터리 라이프가 좀 긴 거를 추천한다 이랬습니다. For sure, 물론이지. 5 hours doesn't seem enough. 5시간은 충분하게 보이지 않아. 5시간 충전하는 거는 충전하지 않아 이랬으니까 1번이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Oh, this silver pair is nice. 자, 이 은색 멋져 보인다 이랬죠. 자, they are nice. 은색 멋져 보여. But 그러나 I like the other colors better. 다른 색깔이 더 좋아. 자, 그러니까 은색은 탈락이죠. 몇 번 탈락? 3번이 탈락이죠. 은색이 멋져 보이긴 하지만 다른 색이 더 낫다 이랬습니다. 자, 여자가 이런 말합니다. It would be nice if they were foldable. 접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폴더블이 되는 거. 자, 3, 4, 5번이죠. 1번과 2번은 자동으로 탈락이 됩니다. 결국 뭐만 남죠? 그렇죠. 결국은 4번만 남죠? 따라서 12-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출석 점검용 퀴즈, 일명 출석 퀴즈 제출 완료 안내입니다. 기한 내에 출석 퀴즈 답을 꼭 제출 완료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